더 이상 죽이지 마라. 고 이선균 배우 죽음에 진상을 요구하며 시인 권말선, 왕노름에 빠진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그 위에 칼을 꽂고 피 묻은 손가락 마구 휘저으며 지시했다. 특검이니 무능이니 지겹다. 여론을 돌려라. 검찰과 경찰은 왕을 따라 정의 실현 그 위에 칼을 꽂고 피 묻은 법복 휘날리며 마구 달려갔다. 왕과 왕비는 착하다. 알만한 누군가가 바로 마녀다. 언론 인내하는 자들도 검경을 따라 진실과 양심 그 위에 칼을 꽂고 피 묻은 펜으로 마구 짓거렸다. 왕과 검찰, 경찰의 말씀이 다 옳다.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,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, 그와 가족이 어떤 심경인지 또 얼마나 힘든지, 사악한 저들 안중에 손톱만큼이나 있었을까. 그저 사냥, 사냥, 사냥! 피 묻은 손 가려줄 마녀 사냥에만 열중했을 뿐. 억울하다! 진실을 가려달라! 어쩌면 고발이었을, 어쩌면 절규였을 그의 마지막 말 외면한 채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겠지. 더러운 제 속성 버리지 못하고 권력의 무능과 비리 가려질 검찰 캐비닛 속 숨겨둔 마녀 사냥을 또 준비하고 있겠지. 그를 대신해 경고하노니, 엄중히 경고하노니, 마녀 사냥은 그만!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마라!